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평범한 요리도 명품 요리로 재탄생한다. 맛과 영양 가득 채운 요리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기능자 이순오. 저에게 있어서 요리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할 때마다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음식 갖고 연구를 했을 때 음식이 계속 끝없이 탄생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요리란 인생의 끝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조리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알뜰살뜰 요리 노하우를 최고의 요리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피돌 광희와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입니다. 오, 선생님!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힘이 쭉쭉 빠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선생님께서 힘나는 음식을 많이 소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름철에 먹으면 힘이 확 나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네? 냉콩국수하고요. 그 다음에 새우를 네? 오이에 말아서 버터 소스를 딱 해서 먹는 야. 그런 새우 오이 말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콩국수는 이 여름에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고소하잖아요. 네, 그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 네? 밭의 쇠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네. 많잖아요. 네? 그거 한 대접만 먹어도 힘이 불끈불끈 여름 보양식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할게요. 여름철 보양음식이 떴다. 고소하면서 시원한 콩국물이 일품. 쫄깃쫄깃 영양만점 콩국수와 상큼한 오이와 새우의 환상적인 궁합. 아삭한 식감에 자꾸 찾게 되는 새우 오이말이. 재료 살펴볼까요? 콩국수 재료는 흰콩, 물, 소금, 소면, 오이, 달걀지단, 방울토마토, 검정깨, 새우 오이마리 재료는 레몬, 새우, 양상추, 미나리, 오이 절이는 재료는 오이, 식초, 설탕, 소금, 소스 재료는 복숭아 요거트, 식초, 칠리소스, 설탕, 땅콩 버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콩국수와 새우 오이마리. 재료 준비 끝! 선생님, 네. 콩국수에 필요한 콩은 뭐 다른 게 있나요? 예, 우리가 이거를 여기 이걸 백태라고 하거든요. 예. 하얀 콩, 그러면 검은 콩, 흑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콩을 그냥 이렇게 말른 상태로서는 콩국수를 못 만들어요. 예? 이거를 물에다가 불리면은 이렇게 크기가 돼서 나오는데요. 보통 한 4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늘어요. 이게 담가놓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네. 근데 이게 불리는 시간이 네? 여름에는 한 5시간 정도, 겨울엔 날이 추우니까 한 뭐 10시간 이상 정도 돼야 이렇게 불거든요. 네. 근데 그 비린내가 나니까 날 걸로는 못 먹죠. 네. 예, 그래서 이 불린 콩을 네? 자, 물에다 넣고 삶을 거예요. 아, 불린 예. 콩을 또 삶아요? 예, 이걸 날 거니까 콩국수를 하려면 익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익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삶으면은 메주콩 냄새가 나고 네? 너무 덜 삶으면은 콩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여기 콩을 냄비에다 넣으시고 불린 콩을 물을 이렇게 콩이 잠길 정도로만 넣으세요. 잠길 정도로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잠길 정도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만 넣으셔서 예? 네, 소금 약간 넣어서 끓이세요. 뚜껑 덮어서. 예? 그래서 이제 끓이는 시간은요 한 뭐 2-3분. 2-3분? 네. 너무 많이 끓이면? 메주콩 냄새 예? 나고, 덜 끓이면 콩 비린내 나고. 그래서 콩이 씹어서 아삭아삭 하면은 아주 고소한 네? 게 갈 수가 있어요. 2-3분 정도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불린 콩인데 예? 이렇게 삶은 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한 2, 3분 삶아서 이래 놓으면 자 콩이 지금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어? 어제 안 벗기고 먹어도 되지 않아요? 안 벗기고 먹으면 이게 껄끄러워요. 오. 이거 껍질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예, 이게 껄끄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릇 하나 주실래요? 네. 여기 넓은 데다 넣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주물러요. 이렇게. 껍질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네요.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예, 벗겨지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가요. 예.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비비면 콩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예? 이게 콩이 껍질이 가볍잖아요. 네? 이렇게 떠요. 껍질이 뜨네요. 예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껍질 버리고 아, 물 쏟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물 넉넉하게 넣어서 이 껍질이 또 이렇게 떨어지게. 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은 벗겨 주셔야 돼요. 콩국수에 콩 껍질 들어간 거 못 봤어요. 제가. 네. 예. 이게 들어가면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껍질을 확실하게. 예, 예. 입에서 그냥 먹을 감칠맛이. 예. 껄끄럽지 않도록 해서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요거를 갈으셔야 되는데. 콩국수는 갈아야 되니까. 예, 잘못 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이게 콩이 갈리지는 않고 이 물이 맞으면 막 이렇게 튀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꽃게 안 갈리니까 우선 여기다가 콩을요. 이거 아까 껍질 벗긴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희 집은요, 예전에. 예. 그 우유를 넣었던 기억이 나요. 예, 우유도 넣기도 해요. 예. 예, 우유도 넣으면 더 영양분도 많고 고소한데. 네. 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이거를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콩이 잠기도록만 넣으세요. 이게 끝인가요? 물 넣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갈아서 몇 번 갈으셔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넣고요. 중간에 또 넣으실 건가요? 네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콩이. 위로 압력을 받지 않게 예? 네, 이렇게 갈으세요. 이 간 정도는 굉장히 미세하게 갈아 아니면 그렇죠. 조금 습하게 갈아요? 미세하게 갈아야 되는데 예? 그냥 더 곱게 드시려면 여기다가 예? 물을 넣어서 불러주기도 해요. 아, 더 곱게 네, 갈라면? 그래서 물을 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갈렸잖아요? 네? 그럼 또 누르세요, 믹서기를. 네, 이렇게 올리세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곱게 갈려요. 네. 이거를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이게 위로 튀어오르면서 콩이 이렇게 해서 갈리지가 않아요. 네. 물을 조금씩 넣는 거지. 네네. 처음에는 그 불린 콩하고 물하고 동량으로 넣고.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꺼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쪽에 이제 갈아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갈으면 굉장히 콩이 진해요. 이렇게 곱게 갈려요? 네. 이게 두유인데. 너무 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갈면서 생수를 넣고 해서 이제 이렇게 뽀얗게 우유 같이 해주시는데 이거 우유 같은 맛이 난다고요? 네. 드셔보세요. 이게 두유라고요? 예예. 근데 지금 아직 소금을 안 넣었어요. 네. 소금을 넣으면 고소해요. 아니 이게 이성대로도 고소해요? 네. 소금이 들어가면 먹을 때 소금을 넣으셔야지 지금 넣으면 이게 콩이 이게 사가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콩국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 구수한데요, 선생님?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고명은요. 네. 자, 지금 검은깨 다섯 가지 색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여름의 대표적인 초록색. 식재료, 그죠? 오이, 그다음에 당근, 계란 지단인데 네? 계란 지단도 이렇게 해서 예. 채를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빨갛고 파랗고 색깔이 좋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콩국수 위에다가 예. 김치 있잖아요. 네. 열무김치. 네, 그럼요. 올려서 먹었던 기억도 나요. 예, 그것도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좋은데 이 콩국수하고 열무김치는 위에다 올리는 것보다 따로 먹으셔야 돼. 맞아요. 시국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콩국수가 약간 맹맹한 맛이라 다른 걸 찾았거든요. 뭐 매콤한 네, 네. 김치를 찾는다고. 근데 네.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먹었을 때는 네. 이 고소함만으로도 맛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색깔 좀 보세요. 아이고. 계란 지단을 이렇게 해서 붙여서 넣으면 아주 보기가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도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마도를 방울토마토를 예. 이렇게 해서 또 상큼하게 빨갛게 또 해놓으시면 또 좋으니까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몇 개 잘라서 해놓으시는데 여름쯤에 땀 많이 흘리면은 사실 콩국수도 비싸잖아요. 예. 가격이 뭐 7,000원 그다음에 서리태 같이 푸른색으로 만든 콩은 뭐 8,000원도 가고 네? 근데 이렇게 고명은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준비됐으니까요. 네, 면이 그다음에, 필요하잖아요. 네, 면은 이제 조금 이따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네, 부르니까. 네, 불어서. 그다음에 오이, 새우 오이 마리를 할 건데요. 예, 예. 우선 그거 오이를 좀 주세요.